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바울을 닮아갑시다. 이것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10대와 20대, 그야말로 참 너무나 중요한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진 이 아들, 딸들, 사랑하고 키웠던 부모님들, 그 형제들, 그 가족들, 그 지인들, 그들의 이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이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가 행정력이 부족해서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소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요즘은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친다. 왜 그러냐? 안전불감증 시대. 안전에 대해서 제가 경찰서장이 용산경찰서장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서울시장이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특별히 많이 몰리는 그 날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그 현장에 가서 그야말로 세상 말로 설치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감증이 안전 불감증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혔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이 비복음적인 문화, 이 비복음적인 문화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헬로윈 데이 이거 미국에서 온 것인데 미국 문화지요. 미국에서 확산된 문화인데 요즘 10월만 되면 이 헬로윈 이 그 상술이 판을 칩니다. 백화점, 쇼핑몰, 마트, 놀이공원 그야말로 이 헬로윈 물품을 팔고 행사하느라 10월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특별히 헬로윈 데이가 가까이 오면 우리나라의 이 대부분 유치원, 의학원, 특별히 영어 유치원 이런 곳에서는 헬로윈 데이를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미리 공지를 다 줍니다. 10월 31일이 헬로윈 데이인데 이때는 전부 헬로윈 복장을 하고 다 그렇게 동원을 하라. 헬로윈 이벤트를 통해서 미국 문화를 경험해 보자. 지금 어떤 수준까지 왔느냐? 헬로윈 데이가 마치 제2의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이 헬로운데이 때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 다 헬로윈 이걸 복장을 하고 가는데 내 자녀만 그렇게 안 하고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단호하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 문화가 잘못된 귀신 문화인지를 영적으로 쫙 가르쳐주면 왕따가 아니라 저주자가 될수 있습니다. 헬로윈 데이는 원래 고대 아일랜드 켈트족의 축제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들이 한 해를 그 당시로서는 마지막 날이 10월 31일이었어요. 그 해의 마지막 날이 10월 31일이었는데 이 날이 되면 음식을 다 그렇게 마련해가지고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그렇게 올리고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내어 쫓는다라는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이 때문에 악령들이 자기를 해칠까 걱정이 돼가지고 두려운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도 같은 악령이다. 해치지 못하도록 착각하도록 각종 기괴한 모습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 귀신들과 똑같으니까 우리 해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헬로윈 복장을 한 것이 오늘의 문화예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은 사진, 영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렇게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전해져서 젊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지요. 헬로윈데이. 자, 영적으로 바라볼 때요. 완전히 악령 충만한 시간입니다. 악령 충만. 이 10월 달이 말이에요. 이 귀신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사실 10월 31일은요, 이 날짜를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을 했는지, 10월 31일은 기독교 사회에 이 날이 종교 개혁의 날이에요. 이 505년 전에 그야말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이 엄청난 날인데, 이걸 기가 막히게 그야말로 이 종교 개혁의 의미를 딱 희석시켜버려요. 모릅니다. 종교개혁의 날인지도 모릅니다. 할로윈 데이만 알아요. 완전히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은 온통 종교개혁 문화가 아니라 할로윈 그런 문화로 다 그렇게 가득 차버렸어요. 이 날을 성령 충만한 날이 아니고 악령 충만한 날로 바꿔버렸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은 정확하게 언약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영적 진리에 대한 이론편이고 4장부터는 실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좀 어폐가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본받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느냐? 그 답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쉽게 말하면 바울을 본받으면 돼요.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올인 집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 받았으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이 말이죠.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삶이 돼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시들어진 것이 아니고 생기가 넘치고 날마다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날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답을 얻으시고 237 시대의 주역으로 서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1절로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신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체험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정체성. 이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영원히 변치 않는 뿌리가 돼요, 뿌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멘. 하나님 나를 벌 주세요 하면 곤란해요. 하나님 나를 벌 주려고 눈동자같이 쳐다보고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믿어야 돼. 이 부분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문제 사건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율법 속에 살면 흔들려요. 이렇게 저렇게 갈등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특별히 자라면서 육신적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이런 부분, 이 부분에 와서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는 추억, 기억. 아버지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힘든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접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아버지 대해서 이런 상처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도 어색하구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생각에서 완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표현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 모든 허물을 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히브리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단번에.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죄의 사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피 흘려야 죄가 사해져.
피 흘림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다. 그 피가 무슨 피냐? 구약 때는 짐승의 피,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단번에 그랬어요. 갈보리 산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그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영원 문제까지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그래서 해방이요. 그래서 나 자유, 너 자유예요. 왜 사람들이 자유로 해방, 행복하지 못하냐? 왜 자유하지 못하냐? 죄 잡혀가지고. 죄 잡혀가지고, 그냥, 응? 율법에 종교생활 하게 되면 언제는 착하게 살면 뿌듯하고, 죄 지으면 막 어두워가지고, 나 같은 게 무슨 구원받겠나 싶고, 왔다가 갔다가 모리에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흔들 하지요. 그러니 무슨 신앙생활이 일관성이 있겠어요? 어떻게 성인도 받겠어요? 자,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사랑의 정의를 찾고자 할 때에 우리는 사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를 바라봐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인류의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 없어요. 문제? 그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예를 들어 풀뿌리 있습니까? 사자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믿고 산다고 하면 뭐 일이 일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뭐 기분 좋아가 신나가지고 뭐 그렇게 막 그냥 전도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 푹 죽어가지고 방에 처박게 했습니까? 그거 다 속은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이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절대 그것 때문에 신앙 흔들림을 사단에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언약적인 고백, 우리 영적인 삶의 이 모든 시작 전부가 다 갈보리, 갈보리, 아멘. 이 갈보리 언약을 분명히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근본. 갈보리. 여러분 찬양 어떻게 불렀습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찬양 부르면 막 가슴에 영혼의 눈물이 안 납니까? 감격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아멘. 이 나야 됩니다. 이거 안 나는 사람은요, 화인마전 아직 전혀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이 감격,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 이건 모르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영적 문둥병자, 문둥병자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감각이.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영적 전혀 데미지가 없어요. 영적 문둥병자, 감각 없는 자.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문둥병자에서 치유되어야 좋사사. 치유돼요. 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것이, 이 갈보리가 내 신앙생활의 플랫폼이 그렇게 될 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세계를 살리는 파수망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우리는 현장에 12가지 망하는 사단의 전략에 빠져있는 저 불신 용원들에게 완전히 폭로하는 망대가 되려. 사단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이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망대입니다. 그러라고 여러분을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비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삼오직으로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망대가 다 되시기를 죄문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망대의 핵심이 뭐냐? 언약을 붙잡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을 붙잡은 제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는 참된 제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면 계약.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언제나 이면 계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세요. 의미 없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여러분 헌신을 해도 하나님과 나와 이면 계약. 저는 평신도 때도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 오냐. 하나님과 이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도 나갑니다. 비디오 돌리십시오. 알겠다. 전부 영적 비밀이에요. 그렇게 평신도 때 그렇게 늘 하나님과 이면 계약까지 살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면 계약 가지고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이면 계약. 이런 영적 비밀,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뭐요? 자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 메시지. 누굴 만나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이 만회를 말할 수 있는 자기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내 인생에 답이 되고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내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내게 답이 있고 남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내가 답이 안 되는데 내가 결론 안 되는데 내가 흔들어놓는다 하는데 내가 갈등 안 되는데 누구에게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진단하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아니 예언교회에 나오고 나서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전도한 자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냐고요. 간단한 진단이에요. 제자가 제자 낳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단 한 명의 제자도 단 한 명이 아니면 제자가 아니라도 출석하는 사람도 없다. 뻥이에요. 뻥. 하나님 축복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생산이 안 되는데 결혼했으면 아이를 낳아야지.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면 영적 자녀가 나와야지. 그래 놓고 뭘 하겠다고 설칩니까? 다른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레마 메시지. 내게 주신 거, 내게 부딪혔던 거, 내 심령에 깊이 박힌 내 인생 메시지. 내 인생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막 말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 살아나요. 은혜 받은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 맨날 세상적인 이야기만. 만나기만 하면 세상적 옛날 이야기. 맨날 육신적인 이야기. 뭐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뻥이지. 영적인 대화 나누는데 무슨 사단이 역사하겠어요. 육신적인 대화만 맨날 나오니까 사단이 역사하지. 인본적 팍팍 나오지. 그게 뭐 응답이 있습니까? 사단 난장판이지 그냥. 불신앙 난장판이지. 여러분 지금 강단 흐름 속에서 이 메시지를 발견하고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사 희생제물이 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걸 지금 그것이 하나님을 보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하고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요 우선적으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저 불신 영혼 저거 아이고 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영접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가 아무 상관없어. 나 바쁜데 뭐 나 지금 시간 없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백날에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영혼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더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줘버려 그냥. 그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다 주겠다는 건데.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인지 싫어하는 기도인지 세상적인 종교 기도인지 언약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놀라운 사랑, 이걸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가슴 속에서 말해 영혼을 살려고 하는 가슴이 불타게 돼 있어요. 내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뜨거운 가슴을 우리 행정 목사님하고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 중심으로 그렇게 본격적으로 전도하겠다는 내가 고백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수다뜰만 낸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가슴 속에 그 우연입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겠다, 교회를 부으시겠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 속고 있으니까 종교생활 그만하고 복음을 전가하겠다. 내가 쓰임 받겠다. 이런 불타는 마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아이 지금 복음을 못 증가할 수 없단 말이야. 예레미야 가슴 속에서 이 복음을 증가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내 가슴이 불타는 것 같다. 저희 사촌형 강승삼 선교사가 나이지리아 10년 동안 그렇게 선교하면서 했는데 처음 가가지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 오지에 들어가서 알지도 못하고 언어도 안 통하지 문화도 안 통하지 근데 막 복음을 열이 뜨거워서 갔는데 복음을 못 전하니까 산에 가가지고 막 외치면서 하는 고백이 제게 와서 그러더라. 제 집에 와서 다녀오고 3년 만에 다녀와서 가슴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젖을 안 빨리가 막 젖이 아프잖아요. 젖 아리 하는 것이 내 가슴이 아팠다. 나 잊을 수가 없어요. 젖 아리 하는 것이 복음을 못 증거하니까 내 가슴이 아팠다. 젖 아리 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 전파의 열정이 여러분 심령 속에 불타오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영혼 학교시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 국내 전도, 해외 선교. 그밖에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오직 그게 올인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이면 약속이었어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여러분을 살려고 여러분이 먼저 살아요. 여러분이 축복받아요. 여러분 개인이 먼저 산다니까요. 이 일에 끼어들기만 하면 살아나요 그냥. 그래서 237 시대의 전도와 선교의 파수망대로 멋지게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자, 8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과거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어둠이 하라는 대로 행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음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하나님 그거 아시는 분이니까. 바울은 본문 통해서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뭐요 진실함에 있다. 진실함.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조. 같이 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전에는 어둡게 살았어요. 지금 이제는 구원받아가지고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빛이 됐어요. 빛은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숨겨두지 않습니다. 등 위에 올려놓습니다. 빛은 확 드러나는 것이 빛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정말 다르구나. 절대 불신자들에게 밥 얻어먹지 마세요.
불신자들에게 뭘 대접받으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조건 대접하세요. 카드 빚내가면서 하시라고. 복음 때문에. 아멘. 아, 자기 돈 많은 안악권 사람 어디 있어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저 사람의 내가 밥을 사므로 저 사람 마음이 열리고 내가 사는 것을 보면서 주께 돌아오도록. 아멘. 모든 게 초점을 거기에 맞춰줘야 돼. 기독교인들이 보면 얻어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얻어먹는 건 거지예요. 아시겠어요? 대접하면 주인이라고. 주인 되겠어요? 거지 되겠어요? 제가 이 편기도 때 보면 10번 사면 10번 더 얻어먹어. 이야, 이것들은 거지 근성이 있구나. 같은 청년인데 계속 우리 사회 사업하는 사람도 안 그렇거든요. 한 번 사면 한 번 삽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한 번 또 사는데 또 안 만납니다. 그 다음에 안 부릅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세상의 상식인데, 이 교회는요 열 번 더 얻어먹어. 아, 당연히 얻어먹어. 우리 예언교회는 그런 걸 한 번도 엄지로 미십니다. 특별히 밖에 나갔어. 세상에 나갔거든. 전도를 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만문 열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 헌금이요. 그게 다 전도비라고. 아멘. 하나님 내가 삽니다. 이거 전도비입니다. 하나님 내가 안 살 이유가 없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삽니다. 뭐든지 그랬어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잘 보세요. 얻어먹은 사람 계속 얻어먹습니다. 주는 사람 계속 줍니다. 그거 잘 보시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는가를 착한 행실을 보고. 단순한 선행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이제는 완전히 탈피해서 이제는 생명 살리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행동해라. 생명 살리는 관점에서 교회 부흥이 된다면, 정말로 내 기관이 부흥된다면, 그렇게 그것만 전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흔연하지요. 주를 위해서 냉수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하나님, 예수님 그랬어요. 내 상금, 너 냉수한 것도 내가 결단코 상질지 않고 내가 갚아주겠다. 복음을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다 갚아주신다니까. 그걸 제가 깊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동에 심었는데 전혀 동기 없이 동에 심은 데 하나님 서에서 거두게 하십니다. 지구를 손바닥에 보고 앉아서 미국에서 헌신했는데 한국에서 거두게 하십니다. 아프리카 심었는데 한국에서 거두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정신병동, 지구촌을 뭐라 하나요? 좀 정신병동이라 그래요. 지구촌을 전부 다 정신병자다. 왜 정신병자를 하냐? 정신병동에 가면요, 정신병자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도 형제도 상관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정신병자의 특징입니다.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것만 찹니다. 그 정신병동에. 사실 이태원 압사 사건도요, 나 중심, 나 살아야 돼, 나 중심. 만약에 거기서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양보 했다고 하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힘주고 막 서로 발악을 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지요. 사단은요 이렇게 세상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 중심, 모든 뉴에이지가 다 그렇습니다. 너 나 중심,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역으로 나가야 돼요. 역으로. 세상 풍조와 역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중심, 오직 하나님 나라 중심, 오직 성령 충만 중심,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완전히 영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어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이기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비이기적인, 이기적이 아니고 비이기적인, 이게 뭐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을 살려라. 이것이 빛의 자유 된 삶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같이 봅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노는 게 달라. 완전 인생관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분명한 천명, 소명, 사명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 그것은요. 우리가 그 빛을 뭐요 밝히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네가 밝혀라. 빛을 밝혀. 너는 세상의 빛이니.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아멘. 빛이 임하면 어둠 떠나요. 스위치 켜는 순간에 어둠 없어집니다. 불안과 두려움 없어집니다. 12가지 재앙 막는 빛의 망대로 현장에 시험을 받은 전도 캠프를 활성화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빛이 임했어요. 신앙생활 희미하게 매갈이 하나도 없이 술에 술 탄듯 물에 물 탄듯이 미지근하게 그래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인생 참 비참합니다. 사도행전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다르방 성도들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삶이 어떻게 바뀌는 거 보시라고. 본문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를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뻐시게 할 것이 뭐냐? 그걸 시험해 보라는 강조했습니다. 강조. 여기서 시험해 보라는 헬라말은 도키마조, 도키모사마조라는 말은요. 시험을 통해 확인해 봐라. 시험 통해 확인해 봐라. 입증해 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제로 확인해 봐라. 체험해 봐라. 네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변화가 그 현장에 일어나는지 네가 한번 체험해 봐라. 그 뜻이에요. 시험해 보라는 뜻이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현장에 실제로 한번 확인해 봐라.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이런 현장 변화를 사실적으로 체험했었고 증인으로 지금 바울이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은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만 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코미디 황제로 불렸던 고 이주일 씨 있죠? 랩너들은 잘 모르는데 요즘으로 치면 뭐 유재석 수준이죠. 그 대표적 그분의 그 유행어가 뭐예요? 한번 와 보시라니까요. 그예요. 한번 와 보시라니까요. 그것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와 보시라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단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일단 한번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번 해 보세요. 불신자에게 가가지고 생전 모르는 불신자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속에 있는 복음을 말하면서 영접시켜서 영접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접기도를 해. 손 딱 잡고 영접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처럼 제가 평신도 때 1년에 5천 장씩 영접 카드 받았다고. 영접 카드를 놀래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뭐 그렇겠지 목사님이야 뭐 또 특별하니까. 나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요,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뭐 내가 뭐 어디 불신자를 만날 일이 없잖아요. 만나면 어떻게 어떻게 영접시키지.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회가 와야 돼. 그것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면 무덕도 하면 그것도 역효과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가슴 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가슴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그야말로 빛의 망대를 세우는 언약적 도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머리와 함께 한 이 화요리라는 이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이 근육이 점점 수축해가는 루게릭 병에 그렇게 걸린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노 교수 모리 스웨츠라는 분과 그의 오래된 제자입니다. 미치 앨범. 이 교수와 이 제자가 매주 화요일 날 만나서 그렇게 인생 의미를 나눈 이런 대화를 한 것이 실제로 대화한 것이 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책에서 모리 교수는요, 미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병을 앓으면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법과 사랑을 받는 법을 배웠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법, 사랑을 받는 법, 그것을 배웠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사실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 이 사랑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실제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본문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 말이지요. 현장을 회복해봐라는 얘기지요. 지금 현장에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의 말씀, 죽은 자들이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이들을 살려내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길밖에 없습니다. 빛을 비추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비추신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말씀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이제는 생명 살리는 빛의 자녀로서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현장 살리는 영적 파수망대로 세움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불신용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영적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